아프리카 TV 시청자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. 따봉. 그 질문 되게 많잖아요. 되게 예쁜 여자 뭐 다 벗고 있어도 연예인급의 여자 혹시나 뭐 아이린이 왔으면 수지가, 뭐 수지가 왔으면 수지 앞에서 예예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되게 예쁜 여자 고백을 하면은요 저희는 일단 첫 감정이 당황스럽고 미안한 감정 먼저 들어요. 그분이 예뻐서 안 예뻐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안 예쁘든 이쁘든 귀엽든 섹시하든 미안한 감정밖에 안 들어요. 왜냐면 어떻게든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. 그 감정을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일단 미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거부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. 보통은 게이분들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르겠죠. 그리고 기분은 나쁘지가 않아요.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표현한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 왁구가 그래도 통과가 됐구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. 또 물어보는 거 중에 이제 뭐 여자 연예인 이제 들먹거리시죠. 뭐 아이린, 수지, 뭐 한예슬 뭐 등등등 예쁜 여자 대명사를 다 말해주잖아요. 예쁜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. 뭐 김태희를 뭐 우리가 고백을 해 그럴 일 없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김태희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B가 어디 있는지 찾겠지. 김태희가 여기 있으면 B도 어디 있겠거니 하고 찾을 거고 아이린이 오면은 저희가 SM에 또 민호군이 있잖아 샤이니에 민호군이 어디 있는지 찾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또 이제 극단적으로 뭐 벗은 여자가 오면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이거 하이라이트도 땄잖아요. 땄는데도 많은 거 보니까 한 번 더 따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벗은 여자가 오면 어떻게 할 건지 벗은 여자가 오면 이렇게 더워서 벗었구나 정말 더운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같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안 그래도 침대가 좁은데 왜 이렇게 같이 누울까 내가 내려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여자분을 배려합니다.